베이킹 소다로 여드름 치료하는 세 가지 방법. 베이킹 소다를 여드름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천연 제품이지만 각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해야 한다. 여드름은 지방 분비선이 많은 피부 부위에 나타나는 작고 흰색의 뾰루지이다. 유분 잔여물이 쌓여 생긴 것이다. 각질과 다른 불순물이 모공에 침투되어 생긴다. 다행히도 베이킹 소다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심각한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여드름이 있으면 보기 안 좋다. 특히 T존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면 쉽게 눈에 띄어 더 보기 싫다. 화장품을 사용하면 살짝 가릴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여드름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100% 천연 재료들이 있다. 베이킹 소다도 그중 하나다. 피부 깊숙이 깨끗하게 해주는 수렴 효과가 있다. 이 글에서 이 성분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여드름을 없애주는 베이킹 소다의 성분. 베이킹 소다는 피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줄이고 여드름과 피부 결점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천연 재료 중 하나이다. 정말 경제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다른 재료와 쉽게 섞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각질 제거. 이것은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과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한다. pH 상태 조절. 베이킹 소다를 피부에 바르면 피부의 천연 pH 상태를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불균형 상태를 중화시켜준다. 수렴제. 지방 분비선이 조절되지 않아 유분이 과잉 생산된 것을 흡수해준다. 그리고 여드름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자국과 흉터 감소. 정화 및 치유 효과가 있는 베이킹 소다는 만성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을 잘못 짜서 남은 자국을 최소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베이킹 소다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 베이킹 소다는 매일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피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 1. 베이킹 소다, 꿀 치료제. 베이킹 소다의 성분과 꿀의 보습 성분이 더해지면 여드름과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재료가 된다. 두 가지 성분 다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며 피부 pH 상태를 회복시켜 유분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재료 베이킹 소다 2, T20g 꿀 2, T50g 만드는 방법. 그릇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꿀을 넣는다. 반죽처럼 잘 섞일 때까지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이것을 얼굴 전체 혹은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잘 펴 바른다. 30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두 번 반복한다. 2. 베이킹 소다, 레몬 치료제. 레몬에는 해독 성분과 미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레몬을 베이킹 소다와 함께 사용하면 독소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유분,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재료 베이킹 소다 1, T10g 레몬즙 1, T15ml 만드는 방법.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을 잘 섞는다. 사용 방법.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을 섞은 것을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문지른다. 동그랗게 마사지한다. 10분간 그대로 두었다 헹군다. 참고 이것을 바른 후 햇볕을 쬐지 않아야 하므로 이것은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 3. 베이킹 소다, 코코넛 오일 치료제.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이 치료제는 지방 분비선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된다. 피부의 유분, 잔여물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피부가 감염되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해준다. 여드름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것과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재료 베이킹 소다 1, T10g 유기농 코코넛 오일 1, T15g 만드는 방법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이것을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헹군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 해볼 의향이 생겼는가? 베이킹 소다로 여드름 및 피부 결점에 시도해보자. 값비싼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